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없는 최고난도 심해 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주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주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장 새만금 방주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주제가 간척 사업에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5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주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성토공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주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성토공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주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임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주제의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주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주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주제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주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집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중을 지탱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씻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사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단면을 눌러주는 금고공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마력의 바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타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속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주제 겉면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녹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주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끝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두 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개, 15톤 덤프트럭 21만대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주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주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주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장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주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 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읽어질 대한민국의 국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용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트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